뭐야! 엄마 아빠 진짜 분장 잘했다! 우와 진짜 분장 잘했잖냐? 하나 둘 셋 야! 으아 개몬다! 예! 해피 해피 할로윈! 달콤하게 주세요! 예! 오! 오늘은 오늘은 할로윈! 드디어 할로윈데이! 저녁에 무슨 옷을 입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세상을 받아갈까나? 기대된다! 개몬다! 개마다 어때? 요루루 깜짝 놀랐지? 오늘은 할로윈 데이라서 무섭게 분장해봤는데 어때? 얼굴에 대체 뭘 칠한 거야? 얼굴에 엄마 립스틱으로 칠해봤어. 이분? 아니 이건 아까 캡찹 먹다가 흘렸나봐. 어째 얼마나 놀랐어? 별로 안 놀랐어. 아 어쨌든 그게 뭐야, 할로윈데이인데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좀 고급지게 분장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지? 옆에 할로윈데이 한정으로 특별하게 그 할로윈 분장할 때 쓰는 소품을 파는 곳이 열렸다던데 가볼래? 좋아. Let's go. 개마다. 아 여보. 여보. 너무 무서워. 그만 놀고 빨리 하자고요. 자, 놓고. 우리 집 거실에 좀 할로윈 느낌 나려면은 다이너마이트도 놔야겠다. 이렇게 놓고. 아, 잘 좀 해봐요. 잘 좀. 아, 알았어. 이렇게 해서 호박도 놨고 사탕도 놨고 할로윈 느낌 좀 나나? 조금. 애들이 좋아할 거야. 우와, 이게 다 뭐야? 우리 집 거실을 할로윈 느낌 나게 꾸며봤어. 어때? 엄마가 분위기 있게 잘 꾸몄네. 그럼. 이 엄마가 이거 다 혼자서 한 거야. 와,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그래, 아빠는 여기 다이너마이트밖에 안 났어. 애들아, 오늘 저녁에 말이야. 할로윈 복장 입고 놀 건데 너네들 할로윈 복장 준비했어? 네! 저 지금 다 꾸몄어요. 너 그냥 뭐... 그러면 엄마 아빠도 할로윈 복장을 준비했고 그랬으니까 우리 누가 더 가장 무섭게 분장했는지 우리 다 같이 내기할까? 내기할까? 저희가 이길걸요? 우리가 더 무서울 거라고요. 맞아 리아는 근데 별로 안 무서운데 뭐 먹다가 급하게 먹다가 흘린 느낌이야. 아니에요, 엄마 립스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몄어요. 약간 립스틱. 그런 분장으론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걸. 엄마 아빠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요루루랑 더 무섭게 하려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맞아. 그래 나가봐. 두고 보셈. 여보, 우리 진짜 무서운 복장 준비했지? 당연하지. 나는 조커 해야지. 히히. 아 빨리 와 빨리. 오. 이쪽 봐봐, 여기가 바로 새로 오픈한 할로윈 코스프레 상점. 우와, 엄청나게 분위기 있네. 와, 여기 이 사람 좀 봐. 엄청 분장을 잘했다. 와, 이거 마네킹 아니야? 마네킹이구나. 그건 몰랐네. 진짜인 줄. 저 사람 봐, 저 사람. 대박. 진짜 메두사 같아.
우와, 촉수 움직이는 것 봐. 살아있는 건가? 이거 뱀인가? 뭐예요 이거? 우와. 와, 진짜 많다 구경할 거. 아, 나 뭐 입어보지? 아니, 나 뭐 입어보지? 좋아. 난 이게 좋겠어. 이걸로 입어보고 올게. 아, 다녀와. 오빠가 뭘 입고 나오려나? 요리야, 요리야, 다 입었어. 아, 빨리 나와봐. 근데 앞이 안 보여.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걸. 그냥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았으니까 그렇지. 오빠 바보야. 너도 빨리 골라. 맞아. 나도 갈아입을 옷을 골라야겠다. 아까 발견했지. 여기 있다. 난 이거 많이 한번 입어봐야지. 딴따단따단. 요리야, 빨리 나와. 짜란! 꼬마만 요리를 생장! 샤라라라라! 야,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그 엄마 아빠를 이길 수 있겠어? 엄마 아빠는 얼굴 자체가 괴물이라서 이길 수가 없어, 이 정도는! 아, 그치. 내 엄마 아빠에 비해서 너무 요정 같고 막 예쁘고 귀엽고 끔찍하고 그렇지. 완벽하군. 그냥 넌 그대로 가. 난 갈아입어야겠어. 아니야, 나도 갈아입어야겠어. 뭘로 갈아입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비 아니야? 좀비 복장으로 우리 갈아입자. 그래? 그래, 나 먼저 갈아입고 올게. 응. 여보, 이제 저녁이 다 돼가니까 사탕 받으려면은 빨리 우리가 할로윈 복장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랑 내기해서 이겨야죠, 여보. 여보는 할리퀸, 나는 조커로 하자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부터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여기 조금만 정리하고 있어요, 알았죠? 아, 진짜 집안 이렇게 무섭게 꾸미니까 느낌이 사는구만. 여보! 아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넘어졌어? 여보! 뭐야? 여보, 할리퀸 한다면서 왜 좀비로 변신했어? 이 사람은... 왜 물어! 자, 가자, 집에 가자! 좋아. 우와, 오빠! 할로윈 데이 저녁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로윈 복장을 입고 왔나봐.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 좀비처럼 입고 있네. 우와, 사람들 진짜 좀비처럼 연기 잘한다. 우리도 좀비 옷 입었는데. 오빠, 알고 보면 이 사람들 다 좀비가 아닐까? 우리가 좀비 옷을 입어서 인간인 줄 모르는 거지. 아이, 장난하냐? 좀비 그런 게 어딨어요, 멍청아. 네, 당연히 그럴 리 없지. 아니,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라고 다들 분장 열심히 했네. 해피 해피 할로윈. 집에 가자.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다녀왔습니다. 어? 뭐야? 왜 문이 열려있지? 현관문도 열려있고? 엄마 아빠 거실에 없는데? 응? 아, 알렸다. 또 우리 깜짝 놀래키려고 숨어 계시는 거야? 그런가 보다. 엄마 아빠, 저희가 분장한 걸 보면 깜짝 놀랄걸요. 엄마 아빠 위층에 있는 거 아니야? 같이 가보자. 그래, 엄마 아빠. 빠들빠들 빠들빠들. 뭐야? 엄마 아빠 진짜 분장 잘했다. 우와, 진짜 분장 잘했잖아. 진짜 엄마 아빠 좀비인 줄 알겠어요. 완전 분장 잘했다. 그런데 왜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할리퀸도 있고 조커도 있고 뱀파이어도 있고 마녀도 있는데 왜 전부 다 좀비로 분장했지? 근데 요루루, 네 말을 듣고 나니 전개상 뭔가 이상해. 뭐가? 엄마 아빠, 말 좀 해보세요.
헐, 동네 사람들이 다 좀비인 이유가 설마 네 말대로 아까 진짜 좀비가 된 게 아닐까? 에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장난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좀비가 아니라면 엄마 아빠 말 좀 해보시라고요. 엄마 장난 그만 쳐. 오빠 진짜 거쟁이다. 어떻게 엄마 아빠가 진짜 좀비가 되냐? 역시 그렇지. 어쨌든 엄마 아빠 장난을 진짜 짓궂다니까. 오빠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 사탕 바구니 생겨서 다른 집 가서 놀래켜줄까? 사탕 받으러 가자 빨리. 나 바구니가 나는 사탕 바구니 가지고 올게. 잠깐만. 바구니면 이거면 되겠다. 사탕 받으러 가야지. 다 왜 이래? 장난치지 마세요. 요요 넌 왜 그러는데? 뭐야? 밖에 좀비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진 거지? 이거 진짜 할로윈 분장이 아니라 좀비들 아니야?